안녕하세요 여러분, 북튜버 김세랭입니다. 오늘은 정신없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책태기는 왔지만 책은 사고 싶은 저의 썩어빠진 정신을 반영한 하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사실 하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난잡한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다 때려놓은 영상 가보죠. 뿅! 첫 번째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7년 만의 신작 작별 인사입니다.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운영하는 종이책 정기 구독 서비스로만 받을 수 있는 책이죠. 저는 사실 밀리의 서재를 서비스 극초반에 쓰다가 잠시 쉬던 유저였는데요. 제가 쉬는 동안 밀리의 서재가 엄청난 열의를 했더라고요. 여러 가지 컨텐츠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. 밀리의 서재 사랑해요. 그리고 번외로 이렇게 필사 노트도 같이 왔는데요.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김영하 소설가님의 어두워지네. 제 선글라스 때문에 지금 이게 화면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잘 모르겠거든요. 어쨌든 잘 보시길 바래요. 아무튼 김영하 소설가님의 좋은 문구들이랑 여기에 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. 근데 이 종이 질이 엄청 좋은 종이에요. 그래서 이거 만년필로 쓰면은 진짜 사각사각 너무 좋은 느낌 날 것 같은 그런 종이라서 여러분 득템하세요. 두 번째 책들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책입니다. 일단 박수! 우왕좌왕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책 살펴볼게요. 이렇게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사실 아무나 줘버리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제가 기회를 잡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구독자님의 선물이니까 네. 이게 보내주신 그 거식이니까 약간 있어 보이게 이렇게 소개는 했지만 보내주신 책은 이렇게 네 권입니다.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1, 2권,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, 필립 케이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. 제가 고전을 잘 안 읽어서 이번 기회에 고전을 읽어보려고요. 어쩌다 보니 좀 SF스러운 환상문학스러운 책들만 받게 됐는데요. 특히나 요 세 권은 저의 기대를 더욱 받고 있습니다. 저는 고전을 주로 민음사로 접해서 펭귄 클래식 번역이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.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는 앞에 살짝 읽어봤는데 술술 읽히는 간결한 문장이더라고요. 역시 SF는 하드한 문장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세 번째 책들은 제가 알라딘에서 구입한 중고 시집들입니다.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알라딘에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책을 샀더라고요. 왜죠? 네, 임현정 시인의 꼭 같이 사는 것처럼, 황혜경 시인의 나는 적극적으로 과거가 된다, 이응준 시인의 애인, 고영민 시인의 구구를 들고 왔습니다. 고영민 시인의 구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교수님께서 추천한 시집이기도 해서 망설임 없이 구매했고요. 교수님이 사라고 한 거니까 약간 공부랑 이렇게 일종으로다가 이제 죄책감이 안 되죠? 네, 나머지 시집들의 경우는 귀신같이 제가 좋아하는 섬세한 표현과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가진 시집들이더라고요. 원래 알라딘 중고 매장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백선 류의 시집이 많기 때문에 제 취향에 맞는 시집을 득템하기 힘든데 오늘따라 많아버렸네요. 아련합니다. 돈을 아낄 수가 없어. 네, 여러분 이렇게 여러가지 간단한 하울을 해봤는데요. 책태기가 왔을 땐 이렇게 책을 사서 스스로에게 책사랑을 강제로 주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안녕.